이거 모두 다 손세탁이 되시기 때문에 진짜 마기 피시기가 너무 좋은 스타일입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홈쇼핑 채널의 의상들을 잘 보시면 워낙에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디테일들이 약간 단조롭고 컬러도 약간 그래요. 근데 이건 딱 보시면 진짜 홈쇼핑 스타일은 아니죠. 정말 시중에서 매장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동일한 느낌으로 해서 소재가 먼저 나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웜라이트 소재입니다. 바이에른사의 웜라이트 소재라서 소재가 네.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소재 같은 경우가 네. 저희가 신소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가볍고요. 그리고 따뜻함은 물론이에요. 네. 이 보이시죠? 오, 빵빵하죠. 여기 안에 빵빵하게 지금 웜라이트 네.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맞아요. 가볍고 그리고 거위털이라든지 오리털을 능가할 수 있는 보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 웜라이트 소재는 고객님들 세탁하기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눈썰매장 가시고 스키장 가시고 눈을 맞거나 비를 맞아도 세탁하시면서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신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살짝 뒷모습으로 해서 제가 이 니트의 느낌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니트 짜임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냥 번쩍번쩍한 패딩 느낌으로 들어간 것보다 니트의 느낌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 고급스러움이 다르잖아요. 더 고급스럽고 딱 네. 입어보시고 이거 모자 잠깐 쓰시게 되면은 네. 진짜 더 젊어 보이는 효과까지 이거에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 부드러움까지 잡았고 네. 이런 스타일에 저게 하나 니트 소재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동혁 씨가 이야기하는 네.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혼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했어요. 사실 옷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 날씨가 이제 뭐 지금도 뭐 한파주의보 내려서 영하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겨울에 입던 옷들이 벌써 우리는 겨울이 한참 지나서 많이 지겨워진 거죠. 근데 오늘 여성용이든 남성용이든 4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진짜 겨울 이런 패딩용 한 벌 더 구매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여성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딱 입었을 때 네. 괜찮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따로 레이어드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좋은 게 제가 지퍼를 끝까지 올려볼게요. 네. 남성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목 부분에 이게 진짜 니트 조직감이 있기 때문에 짱짱하고 네. 신축성 있고 남성분들 끝까지 올리거든요. 딱 하시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고.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물어보세요. 왜 앞쪽에는 다른 조직의 니트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니트 조직이면 몇 번 세탁하다 보면 이게 금방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짱짱한까지 앞에 세워줄 수 있고 네. 남자분들은 수염이 나기 때문에 니트 조직이다. 그럼 몇 번 쓸리다 보면 여기에 보풀 생기고 또 해지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심한 공법까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딱 내려보면은 안쪽에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용도 똑같이 바이에른사의 웜라이트 소재를 짱짱하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네. 이건 스타일 잡아보시고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덥죠. 지금 후끈후끈 거예요. 네. 딱 입으시고 왜 드라마 주인공들이나 뭐 현빈 씨나 아니면 요즘에 나온 드라마들도 네. 딱 보시면 겨울철에 이런 거 딱 입으시고 네. 운동하시거나 나가시거나 외출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니트 소재와 가슴 부분. 이게 같이. 운전하시고요. 일하시고요.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하시더라도 네. 전혀 꽉 끼거나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입어보신 분들이 네. 스타일리시 잡았는데 패딩이라서 뚱뚱해 보이지가 않아요. 날씬해 보이네요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하시게 되세요.